자, 126번 봅시다. Our senior market researcher라고 하는 주어가 이렇게 좀 기네요. 복합명사 스타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임이죠. 선임 마켓 연구원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그럼 여긴 동사가 되겠네. 그죠? 왜? 동사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 또 맨날 하는 거죠. 주어가 단수예요. 3인칭 단수랑 맞는 걸 찾아야 되겠죠. 일단 안 되는 것부터 뺍시다. A 빼고요. 그 다음에 B는 안 되죠. B는 왜안 됩니까? B는 동사가 아니죠. C는요, 정답. D는 왜 안? D는 수동문의 개념이라 일단 마켓 리서처랑 안 맞죠. 그래서 정답은 C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이 빠르게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토익은 어차피 여러분이 문제를 알기 시작하면,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냐? 스피드가 중요하죠. 그래서 틀리지 않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본인만의 공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보자마자 착착착 하고 끝나는 거죠. A는 수리치 안 맞고, B는 동사가 아니고, C는 맞고, D는 수리치 안 맞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또 organize는 아까 말했죠, 준비하다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목적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focus group이라는 개념의 목적어. focus group은 우리가 뭐 체험단 이렇게 해석해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제품이 나오기 전에 그 제품을 미리 몇 명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사용해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해 본 다음에 그 사람들 모아서 자유롭게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장점과 단점을 하고 보완할 거를 잡아내는, 그런 우리가 일종의 체험단 비슷한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게이지라는 단어 있죠. 게이지는 측정하다라는 뜻이고요. Customer Satisfaction 아주 중요합니다. 고객 만족도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켓 리서처가 뭐할 것이다. Focus Group을 만들 것이다 또는 준비할 것이다. 정답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26번 여기까지 할게요.